책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잠시 후 대한민국 아이돌들의 고민 타파 가상 멘토링 시간. 출발하겠습니다. 멘토를 찾아 출발. 한의사. 한의사예요. 진짜 막막하니까. 뭐 엄마 쪽으로. 엄마까지 총동원된 멘토 찾기. 과연 멘토는 누가 될 것인가? 지금 공개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네.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. 저는요, 너무 솔직한 성격이 고민이에요. 응?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서 가끔은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네. 그렇지 못해서 네,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미유 선배님께서 예. 나 오늘 누나장 예쁜 거 같지? 어때? 그러면 이렇게 말 못해요. 별로니까. 아, 별로니 오늘 별로니까. 오늘 별로니까. 저도 사실은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미루도 되게 솔직해 네, 아이였어요. 아이였어요. 아이는 아니었어요. 더 솔직해서 네. 그 상대방이 좀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. 완전히 바꾸지는 말고 그 대신에 좀 상대방한테 안 좋을 얘기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살짝 둥글게 말할 수 있는 요령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. 아,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무조건 끝에다가 그런 게 있어. 요거를 그냥 키씨, 그러면 오늘 그 재하 씨의 레깅스 어떤 거예요? 그거 보지도 않네요. 네, 저는 이제 종현이 형과 같은 네. 고민이에요. 그래요? 예. 저희 둘 다 항상 예? 긴장을 많이 이런 이제 버라이어티나 이제 방송 시작하면 얼어서 말을 잘 못해요. 아. 야, 너가 오늘 제 말 제일 많이 한 거 같아. 그러면 우리 종현 씨 같은 경우에 또 노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긴장을 풀려면은 노래 한 곡 우리 시청자분들 들려주세요. 아, 시청곡 시청곡! 시청곡! 해야. 해야! 아. 그러면 헤야를 샤야로 바꿔서 샤야. 우리 나를 샤시니까 나를 샤야 우리 나를 샤시니까 샤야로 네 알겠습니다 네. 샤야 어찌 떠나려는 거야 안녕히 그런 잔인한 말로 떠나버리는 널 원망하겠지 어제 하동균 씨가 부르는 무조건 하동균 씨 무조건 우리 신인분들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저는 이제 예능 나와서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언니 저 큰일 날 것 같아요. 언제 했어요? 언제 했어요? 목도 너무 아파가지고 네. 성대모사 아예 못하는 지금까지 와버리고 아 성대모사 일단 할 수 있는 거 좀 들려주세요. 네. 많이 우려먹었다. 윤문식 선배님 오 저희 처음 듣는 거예요. 언제 일단은 어떤 분이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단 윤문식 그런 거 할 때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에 일단 선배님 이름을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. 이특 싸가지 없는 놈 저거 뭐예요? 그냥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있을 땐 방송 안 나갈 수도 있어요. 예. 근데 이트 샤가지 없는 놈 이트 샤가지 없는 놈 그런 거 하면 나가요. 아, 이래서 웃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미르씨 분명히 그냥 슬럼프를 계속 쭉 유지하는 것도 예. 그것도 아, 이렇게 해결이 되네.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해결이 되네요. 재밌어요, 예. 그렇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 천둥 씨의 고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우리 천둥 씨. 네. 연예계 생활을 하면은 이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딱 얘기를 하고 계시면은 제가 또 듣고 아 저런 얘기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. 저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몰라요. 아, 네. 일단은 그 옆 사람을 잘 이용을 해야죠. 옆 사람을 옆 사람이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네.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가 본인한테 뭔가 질문이 올 것 같다. 네. 그럼 빨리 재빨리 옆 사람에게 아, 지금 이런 게 됐어. 아, 빨리 물어봐. 아,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네. 막 듣고 뭐 때문에? 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이런 거 있어요.
시간 할 수도 있어요. 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 천준 씨가 배워야 할 거는 복화수를 좀 배워서 왜 티나지 않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예? 계속 웃고 계세요. 문을 왜 이렇게 열어요? 몰라. 이런 거. 저희 팀에는 시원 씨가 있는데 시원 씨는 어느 스타일이냐면 야 밥 먹을 때 김이랑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김으로 탁구나 한 명.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시원 씨한테 야 너 그게 뭐야 너 가서 배운 거 다시 연습할 거야. 그러니까 시원 씨가 배운 거 만나보라고요? 다음에 이런 분들을 저희 각 팀에서 모아서 자막 방송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수월한 만큼 그 팀은요 언제까지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.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나이도 있고. 슈퍼주니어라는 팀 이름엔 티가 안 나잖아요. 저희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걸스잖아요. 최근에 나이를 공개하고 나서 그런 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. 너희들이 언제까지 걸스를 할래.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냥 예. 네. 그런 팀들이 몇 있습니다. 네, 있어요. 저희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소녀시대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원더 걸스도 있고요. 네. 아니 일단 팀 이름을 한번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. 만약에 슈퍼 중요한데 28살이에요. 뭘로 바꾸는 게? 슈퍼맨. 브라운 아이드 우먼. 브라운 아이드 어머님 뭐 이런 걸로. 어머니 아니에요. 결혼 하셔야 돼요. 하셔야 되니까. 근데 사연을 그거 어떻게 하나요? 나이가 있으시면 네. 안녕하세요. 빛이 그만 나는? 빛바람보다는 나니까. 그렇죠. 나를 사실 또 외모가 네. 굉장히 동안이기 때문에. 맞아요. 세 분 다 동안이에요. 예, 뭐 한 30, 40대까지 가셔도 네.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뭐 주름이 늘다 그러면 요즘 뭐 위협 같은 뭐 필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. 여러 가지 넣으시면서 네. 걸스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에 저희가 만나볼 멘트는 도전의 씩씩한 여학생인데요. 아 예. 주위 모든 동생들의 당찬 맏언니라고 합니다. 아. 다 함께 한번 VTR 만나볼까요? 다 함께 보시죠.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대전의 서울여고에 지금 2학년 재학 중인 강수진이라고 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이 남자친구. 아니 동생. 동생. 일단은 또 한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언제 그런 꿈을 갖게 됐나요? 고등학교 1학년 때고요. 가지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집에 봉사를 오시는 한의사 그 모임 단체를 보고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. 아.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지. 지성과 미모를. 오! 지성과 미모를. 지성만 적으세요. 충분하니까. 그리고?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. 학교에 솔직히 필수예요. 이거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한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모의고사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. 네, 다 전교에서 7등 정도 하고 있는데. 럭키 세븐. 네. 동생분과 단둘이서 네. 후생원? 네. 이런 곳에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후생원은 아동보육시설이고요. 네.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네. 어렸을 때 동생과 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몇 살 때부터 생활을 하셨는지? 7살 때부터. 어렸을 때부터. 네. 누나는 훌륭한 한의사가 될 것 같아요? 네. 뭐 잘하세요? 너무 귀엽다. 네, 참 운동이요. 운동, 나중에 꿈이 뭔데요? 저는 간호사. 간호사! 운동 좋아요. 운동 잘하는 간호사. 김 간호사, 예! 주사를 아주 힘차게 하십니다.